모발이 눈인데 구독 좀 해주이소.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이제 와. 안녕하세요. 내주의 박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팀 막내 진권입니다. 지금 저희 팀 막내 진권이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진권이가 막내긴 하지만 우리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나이는 제일 위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탓세가 있어가지고 선배들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면서 웨트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하냐 했을 때 제가 베이비 오일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 가성비가 너무 좋고 어떤 유리미는 좀 써봤니 어떠니? 네, 저도 많이 써봤는데 진짜 가볍고 되게 그냥 막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권이는 요새 스타일링 제품 좀 많이 쓰고 있니 어떠니? 저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베이비 오일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뭉친지도 않고 다른 제품이랑 같이 쓰기도 좋아서 좀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헤어 토닉 제품을 많이 쓰는데 토닉은 이제 워터긴 하지만 이제 하고 나면 머리가 세팅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머리를 잘못 만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 머리 수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화보 촬영을 하거나 그럴 때는 헤어 오일을, 베이비 오일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 우리 모발이 분들이 그럼 베이비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 그지? 그래서 오늘 진권이 머리에다가 한번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일이에요, 그냥 오일. 박내주 이름 써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사용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선 맨 처음에 그냥 베이비 오일만 사용하는 경우, 파마한 머리. 파마한 머리는 전체적으로 볼륨 텍스처도 있고 웨이브의 이런 형태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감고 나서 어느 정도 한 90% 말른 상태에서 베이비 오일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 80% 정도 말랐을 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젖은 머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컬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스트레이트 머리다 그러면은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내추럴하게 약간 진짜 웨트한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약간의 본인 머리가 얇고 볼륨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볼륨을 먼저 잡아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볼륨을 잡을 때는 어떻게, 뭐로 잡는 게 제일 좋니? 스프레이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머리를 내가 좀 이마를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선은 드라이거 다 사용 없어요. 그냥 말려놓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우선 뿌리만 한 번씩 잡아주세요. 딱 이렇게. 그리고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마지막에 머리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용하셔도 되세요. 밑작업으로 그냥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머리의 텍스처와 볼륨이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 스프레이를 뿌려놓으면 머리 자체가 약간의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좀 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볼륨을. 베이비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고정이 안 돼요. 그치? 네. 그래서 스프레이를 먼저 뿌려서 머리의 볼륨을 먼저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제품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스프레이로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왁스를 바르고 베이비 오일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 자체가 되게 떡져요. 웨트한 헤어는 제일 중요한 게 텍스처거든요. 가벼우면서. 친구는 알지? 네가 제일 잘 생겨 보일 때가 언제야? 저. 그치? 야, 너 시작해. 야. 야, 약간 그런 느낌이 알잖아.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왁스를 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엉켜가지고 머리가 좀 되게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나요. 샤프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왁스하고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베이비 오일의 궁합이 제일 좋은 거는 헤어크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이비 오일은 오일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고 나면 되게 숱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오일에 제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게감을 좀 눌러주거나 아니면 약간의 날리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제일 궁합이 좋은 건 헤어크림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베이비 오일 사용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베이비 오일 할 때 처음부터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간 한 50원 정도 이렇게 딱 요 정도. 그런 다음에 제품 바르실 때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살짝. 그리고 되도록이면 뿌리까지 바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오일은 다른 제품하고 달라요. 오일은 하게 되면은 안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마음에 많이 안 든다 그러면은 제품을 더 바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오일 자체가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떡져가지고 다시 감아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살짝 넘겨놓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크림으로 수정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머리 자체가 되게 많이 떡져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만 그냥 처음에 딱 잡아놓고
어때? 느낌 나와? 세수하고 나왔을 때 그런 모습 그 아니에요? 그 느낌 나와? 저 방금 얼굴 닦을 뻔했어. 세수하고 나온 줄 알고. 와. 외차세요 자를 때 제가 좀 제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항상 뿌리 부분에는 빼고 바르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할 때 뿌리 부분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잡아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베이비 오일은 뿌리 부분까지 가게 되면 볼륨이 너무 작고 죽어요. 그리고 이 웨트한 헤어스타일을 하더라도 머리의 볼륨은 유지하면서 웨트한 텍스처를 머리 끝에다가 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볼륨을 살릴 때는 스프레이를 살짝씩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겉에 위주로만 발라주시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지금 딱 보이시죠. 이렇게 가닥가닥에 이런 텍스처가 나와야 돼요. 왁스를 바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왁스를 바르게 되면은 머리를 제품을 발랐을 때 이 가닥이 이런 약간 샤프한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그냥 뭉쳐요. 그래서 왁스를 바르지 절대 바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스프레이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스프레이 이런 걸로 그리고 이마 특히 이런 데 라인이나 이런 데를 한 번씩만 뿌리 부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살짝 잡아주시면서 섹션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좀 BJ 약간 BJ인 게 나는데 안녕하세요 행님들 행님들 병풀성 좀 쏴주십시오. 한 번만 하자. 한번 해볼까요? 아, 나 부끄러워서 어떡해. 잘하네. 모발이 눈인데 구독 좀 해주이소.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이제, 어때요, 친구나? 머리 외치 헤어스타일 진짜 간단하게만 가르쳐주는 게 어떤 거 같아? 저 평소에 성질하면 막 선배들이나 다 저 스타일 그냥 좀 그렇다고 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스타일을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첫 근무하니? 네. 그럼 내일 내가 오후에 오니까 내가 한번 기대하고 있을게.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유리마 검사해. 네. 알았지? 네, 텃세를 좀 보여줘. 아니, 그럼 전화해 주잖아. 근데 솔직히 가성비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발림성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렇지. 화보 스타일링을 할 때 우리가 빨리빨리 이 발림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텍스처를 정말 가볍게 잘 낼 수 있는 게 이 베이비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발 끝에 약간 진건이가 말했던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의 그 딱 그런 느낌을 베이비 오일로 발라놓고 나머지 부분을 스프레이로 조금씩만 세팅해주면 되는 거. 스타일링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좀 부족하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댓글 남겨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내주제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